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상승세에 민주당이 들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행사장 주변의 경계 태세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전국 각지의 민주당 인사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후보 교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We have an amazing ticket with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t the top with Governor Tim Walz who are two people who understand the struggle of the everyday American, the working class and will fight for them when they're elected in November. 전당대회가 열리는 유나이티드 센터는 막바지 행사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주변 도로는 폐쇄되고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는 등 경계도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200여 개 단체가 행사장 인근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행사 첫날에는 최소 4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했습니다. I'm here today because I wan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d I want Vice President Harris to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not willing to vote for her if she is going to continue to arm and fund the Israelis and participate in genocide. 시카고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격렬했던 1968년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가자 전쟁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낙태권, 경제정의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더해 친이스라엘 단체나 극우단체의 맞불 시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 당국은 68년과 같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시위대가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